얼마 전에 NC 소프트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 보셨습니까? 저 이제 게임 주식 좋아하니까 게임 회사 실적이 나와 웬만한 거 다 찾아 보는데요. NC 소프트 4분기 매출액이 7,500억이 나왔고 영업이익이 1,000억이 나왔어요. 실적이 좋았냐? 뭐 쏘쏘? 나쁘지 않았죠? 근데 왜 관심이 많이 사람들이 쏠려 있었냐? 2021년 11월 NC 소프트의 필살의 역작 리니지 W가 출시합니다. 이때 사람들이 과연 성공할까? 아니면 실패할까? 설왕설래를 많이 했어요. 뭐 실제로 이런저런 얘기 뭐했는데 말이 많았는데 엄청난 성공이네 엄청난 실패네 과연 실적이 어땠을까? 라는 내용입니다. 물론 주가로 보면 와 이게 100만원이었는데 104만 9천원이었어요. 47만원까지 빠졌어. 지금 49만원이니까 마이너스 50% 났습니다. 결론적으로 여기가 이제 그 발표한 때예요. 리니지 W 이 하락을 살리겠다. 이 하락을 살려서 리니지 W로 들어올리겠다라고 들어올리다가 다시 쭉 미끄러졌는데 그래서 엄청난 손해를 봤죠. 주주분들이. 자 그럼 보면은 실적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매출액 추이 4분기 매출액이에요. 요게 4분기예요. 오야 리니지 W 효과 있는 모양인데? 굉장히 높게 나왔고 물론 좀 이따 결론 때 얘기 드리겠지만 이 캡을 뚫지 못했죠. 캡을 뚫지 못했지만 좀 이따 말씀드리고 분기별 매출액 치고는 뭐 내려갔는데 좀 좋았다. 근데 문제는 분기별 영업이익인데요. 와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반토막 났죠. 반토막 났는데 아니 매출액이 좋은데 어떻게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날 수 있지? 실제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연간으로 비교해봐도 매출액은 그래도 매출 좀 줄었죠. 조금 줄었는데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났어요. 이유가 뭘까? 리니지 W가 굉장히 안 좋았나? 리니지 W의 실적은 리니지 월드라 그래야 되나? 1매출 62억 원 시장 예상을 상회 두 달 매출이 3,500억이 나왔어요. 하루에 60억이니까 한 달에 1,800억이 나왔다는 거죠. 두 달이니까 곱하기 2에서 3,500억이 나왔는데 문제는 리니지 W가 좋아서 실적이 좋고 주가가 올라야 되는데 리니지 W가 올라가니까 리니지 모바일과 리니지 2 모바일이 박살이 났어요. 카니발라이라 그러죠. 서로가 서로를 여기 있는 애가 절로 가고 여기 있는 애가 일로 가고 고객이 늘어난 게 아니라 여기서 여기로 옮겼다라는 생각이 되니까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다는 건데 고객이 늘어나야 되는데 늘어나지 못한 거죠. 마치 뭐 넷플릭스나 뭐 요즘 주요 회사들이 겪는 그 함정에 그대로 빠졌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겁니다. 이거 2021년 3분기고 2021년 4분기예요. PC 리니지는 이제 뭐 실적이 많이 가라앉고 워낙 오래된 게임이니까 제외한다고 쳐도 리니지 모바일이 40%가 줄었고요. 리니지 모바일이 21%가 줄었어요. 반면에 여기서 줄은 거를 그대로 그거보다 오히려 더 크게 리니지 월드가 리니지 W가 다 가져왔죠. 리니지 W가 다 갖고 와서 사실 매출은 크게 늘었어요. 그래도 2,500억 다 줄었지만 자기 잠식 효과라 그러죠. 카니발라이제이션 때문에 다 줄었지만 리니지 W가 그래도 위는 거 가져와서 했으니까 성공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은데 문제는 매출은 2,500억이 늘었는데 영업 비용입니다. 한 분기당 영업 비용이 2,400억이 늘었어요. 아니 잠깐만요. 야 게임 회사가 뭘 영업 비용이 늘 게 있나? 영업 비용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래서 뭐가 늘었나 봤더니 인건비가 한 880억 늘었고요. 광고 선전비가 한 분기에 1,200억을 썼어요. 710억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매출도 늘었는데 영업 비용이 거의 매출하고 똑같이 올라가면서 돈 번 거는 뭐 별로 없는 거죠. 그럼 인건비와 광고 선전비가 왜 저렇게 크게 올랐냐? 인건비는 당연하겠지만 리니지 W가 성공을 했으니까 개발자분들 성과급을 줬어야 될 거예요. IT 개발자 인건비가 요즘 많이 올라가죠. 이것 때문에 게임 회사들 대부분 어닝 쇼크에 빠졌는데 IT 개발자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광고 선전비는 마케팅. 마케팅이 처음 등장했다고 첫 분기에 마케팅비를 대대적으로 쏟다 보니까 몇백억 쏟았다고 합니다. 대대적으로 쏟다 보니까 얼마가 늘은 거예요? 710억 광고 선전비가 700억이 늘어나면서 매출도 늘었지만 비용이 같이 늘면서 영업이익 증가를 보이지 못하고 전체 카니발라이즈 자기 잠식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마치 메타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넷플릭스처럼 더 이 성장할 곳을 못 찾았다고 생각하니까 주가가 이제 내려갔다는 결론이 되는데 이게 사실은 인건비의 증가로 어닝 쇼크 위협에 기업들이 빠져있다라는 내용이 옛날에 미국 기업들 얘기하면서 했는데 이게 미국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아까 IT 기업들 특히 게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상승으로 어닝 쇼크 위협에 우리나라가 빠져 있다고 보면 되고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기별 매출액 추이가 확대가 없었다. 쭉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옆으로 가고 있다라는 게 기업 입장에서는 좀 안 좋았다라고 평가를 많이 하고 한마디로 뭐 NC는 뭐 또 신작의 승부를 걸어야겠죠. 지금 프로젝트 E, 프로젝트 R, 프로젝트 M, BTS는 아니고요. 하여튼 TL 등 회사가 개발하고 있는 신규 IP가 다섯 종이 있다 그럽니다. 저도 정확히 뭔지 모르겠는데 이 중에서 많이 가장 유명한 게 신규 프로젝트 TL이죠. TL이 더 리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을 바꿨습니다. 스론 앤 리버티. 그래서 앞으로 TL 할 때 더 리니지라고 하면 안 되고요. 스론 앤 리버티. 리니지 비슷한데? 하여튼 그리고 스팀을 통해서 지금까지 해보니까 자체 그걸로만 가니까 북미나 유럽 시장에 공략이 어렵다. 스팀을 통해 공략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꼭 스팀을 통해 공략을 해서 지금은 정체되어 있죠. 정체되어 있는데 이거를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주가가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문제는 저 NC소프트뿐만 아니라 게임 회사 전체가 게임 ETF가 작년 말에
최고의 성과를 거뒀어요. 주가로 치면 얼마입니까? 이 게임 ETF입니다. 13,000원 하던 게 20,000원에 갔어요. 시장 전체가 7,000원 올랐으니까 거의 40% 이상이 올랐어요. 웬만한 게임사들이 다. 근데 지금 어떻게 했어요? 다 돌렸어요. 돌리고 깼습니다. 그 아래를 깨서 그 올라가기 전 가격보다 내려왔어요. 게임 ETF가. 그 말인즉슨 대부분의 게임사들이 이 위에서 머무른 게 아니라 오히려 기존 아래를 깼다. 이유는 많겠지만 요즘 국산 게임사들이 내세우는 주제들이 대부분 다 NFT, 뭐 코인, 메타버스 이런 거거든요. 게이머 입장에서, 뭐 경제하는 사람이 아니라 게이머 입장에서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게임을 좋아하니까 진짜 순수한 게임 입장에서는 돈 버는 얘기밖에 없어요. 물론 기업이니까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 게임이 어떻게 재밌겠다, 무슨 재밌는 게임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가 잘 없어. 보면은 야, 우리는 이걸로 어떻게 돈을 벌겠습니다, 무슨 코인을 만들겠습니다, 무슨 NFT로 하겠습니다, 무슨 메타버스로 가겠습니다, 뭐 어떤 멋진 과금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돈을 그래서 어떻게 벌어서 이걸로 뭐 페이투윈을 하고 뭐 페이투원을 하고. 아니 게임인데 나는 그 게임을 즐기려고 보는데 돈 얘기밖에 없어요. 아니 축하홀드도 아니고 돈 얘기만 하면 그 경제니까 하는 거고, 경제는 뭐 돈 밝히는 저 같은 사람이 하는 거고, 게임 얘기로 흥분하고 막 야 우리가 이런 게임을 만들었다고, 야 이게 이렇게 재밌어, 그런 얘기를 막 흥분해서 해야 되는데 흥분해서 코인 얘기, 흥분해서 과금 구조 얘기. 아니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는 그래요.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 이게 나쁜 게 아니죠. 돈 많이 버는 게임, 코인 만드는 게임, 메타버스 게임 다 좋은데, 게이머 입장에서는 아, 재밌는 게임을 좀 하고 싶은데 그걸 좀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다는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또 게임이 메타버스의 중심이라면서요. 왜 중심이겠어요?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중심인데, 사람들이 그 모이는 거는 재미가 있으니까 모이잖아요. 재미가 있으니까. 돈 벌려고 모이지 않거든? 개인적인 생각에. 아니 거기까지 가서, 거기까지 가서 내가 돈을 벌고 그씨 뭐 이렇게 광캐고 기다려 봐 얘들아 나 코인 두 개 캤어야. 그런 사람도 있으면 좋은데 나쁘다는 게 아니죠. 그런 사람도 있으면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 재미로 그 재미로 하는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게임이 재밌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또 많이 모이면 또 재밌잖아요. 커뮤니티 생성되고 사람들이 많이 하고. 근데 전부 다 말없이 말없이가 없어요. 거기 가서 나는 뭔 게임 하라고. 애들이 가면은 말이 없어. 캐느라고 쟤는 오토인가 뭐 왔다 갔다만 하고 있고. 좀 재밌게 뭘, 메타버스도 재밌어야 하는 거지. 개인적으로는 아마존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다 돈 버는 방법만 연구했으면 지금처럼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존이 옛날에 돈 안 버는 걸로 유명했어요. 구글도 애플 물론 돈 해서 성공할 수도 있죠. 그 잡스 같은 형이 말이야, 아무리 돈 해도 멋지잖아. 멋지게 얘기하면 될 수도 있지. 근데 우리는 그렇게 멋지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번쩍번쩍하게 멋지면 되는데 쉽지 않죠. 그렇게 하셨으면 베스트. 이렇게 돈도 벌고 멋지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면 완전 베스트지. 그럼 세계 1등에서 되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 돈도 벌고 멋지기도 하고, 야 그 애플 달면은 이렇게 사과만 달아도 비싸 보이고 이러면 좋은데 그게 쉽지 않으니까. 예를 들면 로블록스요. 가장 유명하죠. 이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로 가는 가장 대표적인 게임 회사가 엊그제 26%짜리 쇼크를 맞았습니다. 유명했죠. 여기 마이너스 26%를 맞았어요. 근데 이 고점에서 맞으면 그럴 수도 있죠.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 회사가 주가가 굉장히 많이 내려왔거든요. 굉장히 많이 내려왔어서 저점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여기서 또 쇼크를 맞고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거 투자한 분들 많아요. 로블록스 메타버스의 대표 주자라 그래서. 로블록스 나쁜 회사 아니죠. 실적도 나쁘지 않아요.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좋은 회사인데 문제는 또 여기서 26%를 맞고 그리고도 어제 8.75%가 더 빠졌어요. 지금 뭐 바닥없이 빠지고 있는데 실적을 보면 매출액이 전년 대비 80%가 늘었고요. 전분기 대비도 11%가 늘었습니다. 오, 실적 무난하네. 게다가 로블록스가 게임 내에서 매출액을 증대시킬 계획들을 많이 발표했어요. 뭐 이런 뭐 구찌 모두 팔고 뭐 로블록스 내에서 게임 뭘 해서 이렇게 하면 돈을 더 벌 계획들을 많이 발표했어. 이런저런 계획들을 뭐 이렇게 구찌를 저 안에서 들고 다니고 무슨 뭐 저 안에서 뭐를 팔고 뭐 NFT 뭐 이런 걸 많이 발표해서 매출액 증가는 좋을 걸로 사람들이 예상을 합니다. 애널리스트 분들도. 근데 문제가 뭐냐? 왜 그럼 저렇게 빠졌냐? 딱 하나. 제가 보기엔 이게 전체 유저들의 게임 플레이 시간인데요. 와 여기서 요거 빠졌다. 요거. 증가를 하지 않고 요거 빠지고 앞으로 옆으로 가거나 약간 넷플릭스가 하는 고민이나 메타가 하는 고민하고 똑같죠. 전체 게임의 플레이 시간이 감소하니까 이거 뭐 자비가 없죠. 이 안에서 내가 돈을 많이 벌고 그건 좋죠. 그건 좋은데 전체 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다고 느끼는 순간에 뭐 지금 뭐 주가가 박살이 났는데, 로블록스는 아시겠지만 메타버스에 가장 근접한 게임으로 불리기 때문에 밸류가 높았는데, 근데 현실과 가깝고 뭐 멀고 그 안에서 뭘 팔고는 모르겠는데 사람들을 많이 끌고 올 수 있어야죠. 저 계속 늘어나야 돼. 계속 늘어나고 많이 끌고 올 수 있는 재미를 줘야 되는데, 뭐 아무리 많은 뭐 경제활동이 일어나고 저 안에서 뭐를 캐든 뭐를 팔든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더 이상 정체되면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또 게임만큼 이 글로벌 경쟁을 하는 것도 없잖아요. 재미가 없으면은 뭐 국산 게임이건 외국 게임이건 무슨 차이가 있나 싶고. 대신에 이런 모습을 보이는 이렇게 암울한 얘기만 하니까 좋은 얘기도 있습니다.
국내 게임인 로스트아크가 스팀을 통해 글로벌 출시를 했더니 동접자가 130만 명이 나왔어요. 미쳤나봐. 130만. 동접자 130만은 뭐냐 이거? 와, 130만 명이면 이거 서버가 몇 개가 필요한 거야? 만 명짜리 서버에도 130개인데? 동접자가 130만 명이 터졌다. 이거 보셨겠지만 세계 최대 게임 플랫폼이죠. 우리가 잘 아는 스팀의 역대 동시 접속자 순위 1위가 배틀그라운드고요. 300만이 넘습니다. 2위가 로스트아크가 됐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세계 최대 게임 유통 플랫폼에서 역대 1위, 2위가 한국이에요. 아, 대단한 나라. 야, 이게 말이 됐나. 이게 물론 옛날에 뭐 와우 전성기 이럴 때는 뭐 없어서 그렇긴 한데, 걔네는 배틀넷 통해서 하니까 그렇긴 한데, 이 1위, 2위가 한국 게임. 배틀그라운드, 로스트아크. 아래는 이제 카스, 뭐 도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아,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는 저희 직원들도 하더라고요. 정말 제2의 그 제가 좋아했던 게임할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간절히. 좋잖아, 우리나라 게임이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가 돼. 우리나라 게임사도 전부 잘 돼야죠. NC건 어디건 뭐 여기 로스트아크건 다 잘 되길 바라기 때문에 제2의 진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가 돼서 뭐 지금 이 게임을 하는 분들이 제가 20년 전에 느꼈던 인생을 말아먹... 아, 무슨 소리야. 인생을 거기다 투자했어도 아직도 빛나는 10년. 누가 그러더라고. 옛날에 그 게임한 거 돌아가면은 후회하냐고. 돌아가면 안 할 겁니까? 안 하긴. 안 하긴. 안 하긴 다시 하지. 그때가 어떤 시대였는데. 그 빛나는 시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의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황금기. 야, 그 진짜 20년이 지나도 물론 적당해야 되지만 그 잊을 수 없는 그게 있기 때문에 정말 누군가는 여기서 지금 제가 옛날에 느꼈던 그런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같은 그런 게임이 되기를 굉장히 강력히 응원드리고. 근데 스마일게이트죠. 저 게임 만든 회사 이름이 스마일게이트인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딴 얘기는 모르겠고, 이 어떤 컨텐츠나 재화가 의미를 지니려면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게이머 입장에서 게임 자체가 경쟁력이 담보되는 게임이 재밌어야죠. 그게 뭐 로블록스가 됐건 무슨 뭐 어떤 코인을 팔건 그 안에서 무슨 뭐 샤넬을 팔건 뭘 팔건 모르겠는데 게임이 재밌으면 뭘 팔아도 돼요. 뭘 팔아도. 아마존이 옛날에 뭐 안 팔고 뭐 그렇게 적대한다 그래도 막 사람이 막 1억 명씩 모이니까 엄청난 기업이 되듯이 정말 IP 경쟁력 확보 재미만 있으면은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거기가 뭐 가장 승부를 걸 게 아닌가라고 생각. 요즘에 이 얘기를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스마일게이트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비상장 회사입니다. 로스트아크 회사죠. 비상장 회사인데 상장 회사였으면 주가가 장난 아닐 것 같은데 비상장 회사입니다. 이게 거의 100% 그 한매에 갖고 있다 그러죠. 이 스마일게이트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저 회사가 옛날에 2014년 크로스파이어라는 게임으로 대박이 나요. 근데 저는 이때 게임 열심히 하던 때인데 크로스파이어 잘 몰랐어요. 왜? 우리나라에서는 속된 표현이지만 말아 드시고요. 한국에선 딴 거에 밀렸죠. 레인보우 식스 그때 막 이런 거에 밀려갖고 제 기억에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저는 길을 못 펴는데 이게 중국에 가서 당시 매출이 1조 원이 나왔어. 와, 대박이죠. 이거 로열티기 때문에 뭐 수천억은 회사로 그대로 다시 들어왔죠. 그때 2014년 중국 랭킹 1위.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벌어들인 게임이 크로스파이어가 되면서 동시 접속자 수 400만 명을 돌파하던 기염을 토하는 회사였는데 이 크로스파이어를 만든 스마일게이트가 지금 로스트아크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전체 매출의 80%가 아직도 해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크로스파이어가 아직도 잘 돌아가고 있거든요. 돈 아직도 잘 벌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모든 게임 회사들이 정말 잘 되기를 좋은 게임 많이 만들어주시기를 참 기대를 많이 하고